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변호사님. 자, 제2의 HBM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CXL 관련주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어제 장 마감 시간에 단일가에서 이제 엑시콘이 상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오늘도 한 20% 넘는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좀 잠깐 또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도 있는데 뭐 엑시콘, 네오셈, 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오킨스 전자, YIK 등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부터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중요한 가운데 또 이게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많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 속도도 좀 올려야 되는 거고요. 또 시스템 용량이나 또 뭐 대역폭도 확장시켜야 되는데 이게 CXL 같은 경우를 이제 그 기술을 접목시키면은 또 D램의 용량을 또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JHBM 관련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정이 다음 주도 있고 다다음 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앞으로 중요한 일정이 두 개나 있다 보니까 어제부터 좀 더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소부장 종목군들 하락한 종목군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또 뉴로모픽 일부 또 소섹터로만 좀 매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다음 주에 그 3월 18일에서 21일 네, GTC 2024가 열립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이제 또 참석을 해서 또 데이터 중심의 컴퓨팅을 위한 CXL 주제로 발표를 하는데 그 삼성 반도체 미국법인 그 관련된 임원이 이제 나와서 이제 뭐 연사로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월 26일, 27일에는 또 이제 맴콘 2024 세계 반도체 학회가 있는데 여기 삼성전자가 또 CXL 혁신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일정이 있다는 거가 계속해서 시장에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세를 좀 자극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변동성은 클 수 있는데 좀 3월 말까지는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CXL 시장이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2030년에 한 200억 달러로 전망이 되는데 2년 전에는 170만 달러. 그러면은 뭐 100배 이상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시장 규모도 있기 때문에 좀 이번 3월 달에는 계속해서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CXL 시장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 3월 말까지 지금 두 개의 큰 학회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손여리 팀장님. 자, 2차 전지주 아까 준비를 해 주셨는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완성셀, 뭐 양극재, 리튬 이런 종목들은 2차 전지 바닥을 다지면서 가장 먼저 올라갔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나 엘버말 관련 전방 기업들의 뉴스가 있고 전방 기업들이 크게 흔들리는 와중 속에서도 국내 양극재나 리튬 관련 종목들은 아직도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종목들이 과열이 됐을 때 후속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전고체나 음극재 이쪽이 강세를 보이는데 어떤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개발 그다음에 CIS의 장비 수주 그다음에 금양의 원통형 배터리 개발 그다음에 인터배터리 행사 이 네 가지가 중첩되면서 양극재나 리튬 이쪽에서 음극재나 전고체 이쪽으로 수급이 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매를 어떤 2차 전지의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 한 3개월 이상의 관점 봤을 때 아직도 전방 기업들은 저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양극재 리튬 관련 종목들은 바닥 대비해서 거의 한 30에서 40% 이상 올라온 모습도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양극재나 음극재 이쪽으로 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술적 위치가 안전하면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갓 관심을 돕고 기술적 위치가 괜찮은 상황에서 이제 막 모멘텀을 얻었을 때 단기적인 바닥권이 나오는 섹터가 음극재, 전고체 이쪽이다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이런 대장급 종목들 먼저 튀어가면서도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그 수급 동행에 외국인과 기관도 동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양극재나 리튬 쪽 그중에서도 이제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2차전지 중에서 음극재 쪽이 좀 나아 보인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주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짚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변호사님.
네, 저는 오늘 화장품주에서 LG 생활건강을 갖고 나왔습니다. 약간 좀 뜬금없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바닥권에 있고요. 뭐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따라가서 흐름 좋을 때는 단기 수익률 제고에 참 좋겠지만 바닥권에 있는데 수급이 좋아지고 모멘텀이 있어. 그러면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뽑았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LG 생활건강 비중국 쪽 최근에 이제 뭐 동남아나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의 핫한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그 이제 중국 쪽도 이제 수익성을 신경 쓸 거지만 비중국 쪽도 신경을 좀 많이 쓰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6%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애국 소비 성향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화장품 시장이 커진다는 거. 그리고 뭔가 변화가 좀 눈에 띈다는 게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면세점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9.5% 성장했는데 금액이 약 한 16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월 달에 면세점 판매액이 왜 중요하냐면은 한 1년 3개월 만에 증가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오랜만에 증가한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회사 자체도 이제 좀 뭔가 좀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보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작년에 사실상 가맹 사업을 이제 정리를 했고 이제 앞으로 유통 판매 쪽을 이제 온라인 쪽으로 중심을 하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2019년 4월 말에 납품을 좀 중단했었던 쿠팡의 로켓 배송도 이제 직거래로 재개를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또 일본 시장의 이제 공략, 색조 쪽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작년 말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색조 브랜드 힌스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를 또 한 70% 넘게 인수를 했는데 일본 쪽에서의 그런 판매 성장하는 그런 성장률도 굉장히 높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부터 수급 개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월부터 기관이 94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연기금이 어제까지 7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점에 좀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33만 7천원, 현재 가격 전후에서 분할 매수 괜찮을 것 같고요. 매도 가격은 40만원, 손절 가격은 30만 9천원 말씀드립니다. 네, 관심 종목과 LG 생활 건강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주가가 바닥권에 있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준호 팀장님. 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전자부품용 소재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이제 흑연이 아닌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프리미엄 배터리에 속하기 때문에 흑연 음극재가 아닌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 수요를 대주전자재료가 입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200억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 사채 자금 조달한 자금으로 실리콘 음극재 제조용 공장을 증설했다 밝혔기 때문에 캐파 증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상반기에 계약했던 SK온과의 실리콘 음극재 공급이 올해부터 재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고요. 인터 배터리에서 실리콘 음극재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2030년까지 10만 톤의 캐파를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 교환 사채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이 캐파를 만족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흐름에 따라서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현 위치부터 21선 사이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7만 8천 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7만 4천 원, 1차 목표가는 8만 7천 원 잡고서 수익 관점으로 2주 이상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알아봤습니다. 목표가는 8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